교과서 2학년 22과 다섯 번째 시간 정도 될것 같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써짜에라 잘 정리해 가지고 써짜오는 뭐 어울리게 하다 이런 뜻이죠. 어울리다, 장식하다 이런 뜻인데. 수정하다. 수정하다? 네. 수정하다. 써짜오는 개선하다, 수정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뻐의 반자음은 뻐죠. 빨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 이거죠. 빨, 꽈퍼, 아니 샬, 코즈나, 아니 볼요, 버뇨 이거 다 쓰실 수 있겠죠. 빨은 구멍이란 뜻이고요. 꽈퍼는 뭐예요? 꽈퍼? 먹는 거예요. 개걸스럽게 어떻게 먹을 먹었다 그러면 개걸스럽게 먹을 때 이렇게 꽈퍼 먹었다. 꽈퍼 그때 꽈퍼 먹었어. 꽈퍼 이렇게 꽈퍼 하면. 먹었다 개걸스럽게 먹다 이런 뜻이고 샬은 자칼이라고 하죠. 여우는 아니고 여우라고 비슷한 자칼. 코즈너 찾으려고. 볼는 뭐예요? 대다 뭐 굽다 이런 뜻이 되죠. 번요 말하다. 번자는 뭐예요? 여러분 번자 지소 벨라 말라강으로 버르쳐 장갑 헤르요 헤르 여기 이게 저는 헷갈렸거든요. 헤르누 할때아 이게 진짜 이럴 때 노트가 필요한데 르가 이렇게도 쓰고 어쩔 때는 르를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여 앞에 르를 쓰기도 하고 어떨 때는 위로 해가지고 이렇게도 쓰고 그러잖아요. 표기 방법만 틀린 거죠. 사무엘, 어쩔 때는 헤르노 할때 헤리오 할때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리오 할때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요 앞에 르가 오기도 하고 어쩔 때는 이 뒤에서 꼬리를 내려서도 쓰잖아요.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어디 갔나요? 네, 똑같은 걸 알고 있어요, 저는. 그냥. 해려, 해려. 네. 점자는 숟가락이네요, 숟가락. 점자. 그다음에 뻘려, 뻘려, 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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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뻘로 채우마. 그러면 저먼 편, 먼 쪽. 그런 뜻이요. 번처라고 말한다. 만든다라는 건데, 번처. 뻑가는 진짜로, 진짜로. 더스쳐.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더스쳐. 네, 사무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떴어? 더스쳐, 더스쳐. 떠네요. 떠. 너스누는 그 뱀이 물린다. 뱀에 뱀한테 물리다. 물리면 네, 너스누라고 지난번에 말합니다. 나왔는데 물렸다는 얘기. 뱀에 물리다. 아까 해리요 할때요 앞에 르를 쓰기도 네. 하고 뒤에서 꼬리를 내려서 쓰잖아요. 똑같은 거죠? 네. 표기만 네, 뜻은 똑같은데 사람마다 어떻게 쓰는지 쓰는 방식 그게 차이죠?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네. 어떤 헷갈리더라고요. 사람들은 중간에 쓰고 어떤 어떤 사람은 사람들은 위에 레프로 씁니다. 네. 그렇게 쓴. 자, 칼리타흑마 밀네스 아브 덜 레크노스 빈칸에 알맞는 단어를 쓰십시오. 가이고루 아시죠? 그다음에 베라바크라 아시죠? 염소, 양과 염소. 그다음에 소와 가이와 수소와 뭐 가이 고루 수소 염소와 수소 아니 암소와 수소. 번은 이렇게 숲속을 말하는 번이라고 하죠. 가스팟은 뭐예요? 가스팟가 이게 그냥 풀이에요? 가스팟. 그네요. 풀이네요. 녹색 풀을 가스팟이라고 네네. 이 하네요. 가축들 위에서 먹으려고 가지고 오잖아요. 염을. 정글 아니면 뭐 번바카 갔다가 저 범바카. 아주 무거운 나무를 메고 오는 거 저거 네. 가스바디라고 하죠. 가스팟. 그다음에 가이버스트는 그냥 가축이에요. 버스트. 뭐뭐 사는 것들. 짐승, 가죽, 가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끼사는 농부네요.
그리스석이라고도 하죠. 그리스석, 그리스에서와 그리스에서 그리스석이라고도 합니다. 고트마버스처, 누가 고트마버스처예요? 가이 고루가 고트마버스천, 천이네요. 복수라고가 나왔네요. 코르마버스처, 코르, 코르에서 사는 것은 베라바크라죠. 베라바크라는 코르마버스천. 가이러 고르, 가이 고르러 베다바크라 마 쩌르너 잔천. 어디로 갑니까? 숲으로 가네요. 번마 쩌르너, 풀을 뜯으러 갑니다. 서브이 밀레러 쩌르천. 예, 안 싸우고 잘 친하게 풀을 뜯어 먹네요. 아퍼이라이, 아플라이, 자신을. 아퍼이 하면 아 아프노 하면 아프노 하면 자신의, 아프하면 자신이라고 하는 그 명사가 돼요. 자신에게 뭔 버릇에 좋아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라고 할까요? 자기의 애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뭘 먹어요? 가스파티 고제라 간차. 네, 풀을, 가스파트를 찾아서 먹습니다. 떤너 어강천. 떤너 카에 그랬잖아요. 어가요, 그 번이 그 얘기하잖아요. 떳나카에 뭐 배터지게 먹었어, 이런 뜻이고, 어가에 가득 차다, 이렇게 뭐 그런 뜻이죠. 그런 뜻이니까 떳나가에 아주 배불리게 가득 찼습니다. 이런 배불리 먹었다, 이런 뜻이죠. 썬거이 러망더이, 같이 즐거워하면서 퍼르건천 되돌아옵니다. 가이 고르 고트마 잔천. 다시 외양간으로 가고요. 베라바크라 코코 코르마. 여기는 코르는 조금 이렇게, 고트는 집처럼 되어 있고, 코르는 조금 작은 집이죠. 그냥 함성. 작은 염소나 바크라, 그다음에 꾸꾸라, 이런 것이 사는 곳은 꾸꾸라, 토끼 이런 데는 코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기산 아프노 가이버스투코 헤르짜르거르찬. 자기, 농부는 자신의 가축들을 헤르짜르 거르노, 뭐예요? 돌봅니다, 돌봅니다. 와스타 거르노, 그런 뜻이 되겠죠? 헤르짜니, 감독하다는 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엿서이마, 이래서, 이래서, 엿서이마, 이것에, 뭐예요? 기사는 즐거움, 이것들 때문에, 이것에 기사니, 기사니, 러마웅천, 즐거워합니다. 네, 한번 읽어주세요. 전체를 넣어가지고 네. 사무엘. 가이고루 고트마 버슨 베라바크라 쿠르마 버슨 가이고루 러 베라바크라 본마 쩌르나 잔선 성게 밀레라 쩌르선 아플라이 먼 버네 가스밭 코제라 간선 던너 가운선 성게 로마우데 퍼건선 가이고루 고트마 잔선 베라바크라 쿠르마 잔선 किसान आफ्नो गाईबस्तुको हेरचाह गर्छन् यसैमा किसान रमाउँछन्네, 잘 읽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이것도 읽어주세요. तपाईँले आफूभन्दा साना भाइ बहिनीलाई कुन कुन काममा सहयोग गर्न सक्नुहुन्छ पाँचवटा काम लेख्नुहोस् ओल्तो 저희 디디 다이 하미성거 훈훈처 멀라이 멀라이 아프번다, 당신보다 어린 작은 바이 버니에게 어떤 일들 도와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뭘 도와주시겠어요? 저를 위해서 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빠주었다를 써가지고 내일 발표를 해야 되려나? 네, 알겠습니다. 네, 거기서 봐라. 내일 한 장, 두 장. 오늘 조금만 더 할까요? 그러면 내일 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니르다산 어느살 지도하는 대로, 감독하는 대로, 그리아 깔랍. 깔랍 거르노스, 활동하십시오, 행동하십시오. 로야 밀라이 가우노스. 네, 한번 읽어,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세요. हजुरबाको हुना ती सबैभन्दा छुचा ती साह्रै प्यारो छोरो म अर्को चाहिँ को छ हँ हजुरआमा दयालु बुवाबा आमा मायालु घरकी प्यारी छोरी म अर्की चाहिँ को छ हँ हजुर भएको हुँ
나디. 나는 할아버지의 손녀네요. 손녀예요. 누구보다도 자띠차, 자띠추. 여기 자띠추가 나오죠? 섭외 본다 자티라는 뜻이냐 뭐 다른 사람보다 내가 제일 좋다 제일 뭐 제일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랑 비교할 때 그냥 이렇게 이게 다른 누구보다도 나는 자띠추 하면 그냥 여기가 자띠 민족 부족 이런 뭐뭐 뭐 이런 아 뜻이 민족 아니고 좋은 사람이라고 그냥 표현합니다. 좋은 사람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띠라는 의미가 네, 자띠라고 하죠. 자띠, 아디또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네 자띠 있으니까 시로 변할 때 그냥 자띠라고 쓰나 보네요.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사라이 삐아로 진짜로 진짜로 사라이 멈버르차 그러잖아요 진짜로 삐아로 사랑스러운 딸 나는 진짜 사랑스러운 딸이에요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해석도 해주세요 사라이 빼로 조르모 아주 사랑스러운 아들이 나 다른 얼굴장이 꽂혀 뭐 다른 아들도 있느냐 아니면 뭐 누가 있느냐 그런 겁니다. 허주라마다야로 할머니는 너무 착하고 바바마마야로 아버지가 엄마는 너무 사랑스럽고 거기 빼리 조리모 집에 아주 사랑스러운 딸이 내가 얼기장이 고쳐 뭐 혹시 뭐 다른 사람도 있느냐 아니면 다른 딸도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딸이 너무 사랑을 받고 있어가지고 자기가 가장 사랑스럽고 할아버지한테도 더야로 하고 더야로 뭐 할아버지 하는 자비로운 이런 뜻이 되겠죠? 마야로 하면 사랑스럽고 아버지는 사랑스럽고 이런 뜻이 되겠네요. 네, 싱고는 완전한 단어를 얼럭거리 레크노스. 분리해서 쓰십시오. 어제 우리 얼럭 나왔죠? 얼럭 운우 어제 그 성경에서는 뭐 얼럭을 뭐라고 분열한다는 말을 무슨 말로 썼죠? 뭐 추태하느라고 아닌데 우리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했었어요? 오케이 또리바리 하면 또리 제가 찾아볼게요. 또리바리는 뭐예요? 못 찾겠네. 성경이 없네. 또리바리는 아우 시끄러워라. 또리바리는 또리에 받치죠. 또리. 야생밭. 아, 또리는 야생 아니고 유채. 유채꽃, 유채밭이네. 또리 또 유채와 바리. 유채밭. 가스 다우라. 가스는 풀이고요. 다우라는 불로 뗄수 있는 것은 다우라고. 가스는 이렇게 먹일 수 있는 거 그냥 뭐 가서 가스밭만 이렇게 해오는 게 아니라 나무도 해오죠 가스 다우라 그 다음에 범보 저녁에 밥 요리하고 먹어야 되니까 나무도 필요하죠. 그래서 그쵸 같이 가지고 옵니다. 범보즈는 뭐예요 범보즈 봄보즈는 피크닉, 영어로 피크닉이요 피크닉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숲에 피크닉이고 가서 뭐 밥을 먹는 보자는 거거 번에 가서 보자는 거는 봄보즈. 보즈 잔치하는 거 숲에 가서 잔치하는 거 그게 이 네팔 사람들은 그게 소풍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소풍 가면 뭐 본보즈는 아니죠. 보즈는 안 가져가잖아요. 그냥 쉽게 가서 도시락 김밥 하나 먹고 오는데 여기는 본보즈 간다 하면 먹으러 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안 그래요? 맞아요. 직원들 아까 뭐 경치가 좋은 곳에 가서 그냥 다 요리하고 먹고 오죠. 네, 오늘 거 넘버까지 하겠습니다. 거. Sob da pornhouse라 바퀴마 브라요 건호스. 왁께라고 해야 돼요. 밖께라고 해야 돼요. 난 왁께라고 그러는데. 저는 바라고 읽습니다. 와라고 읽어도 되고 바퀴어 바라고 읽어도 돼요? 네 바퀴어라고도 하지만 저는 바로 편합니다. 좀 그렇 많은 사람들 그래요. 그거는 습관 차이입니다. 워도 되고 버도 되잖아요. 그래서 네, 워도 되고 파도 되고. 하와 후리 하와 후리는 하와 바람이 아주 후리 후리 버따스하면 그 강풍이 부는 거죠. 강풍 강풍 정도 네, 생각하면 센 센 바람 바람이에요. 강풍 강한 바람을 강풍이라고 그래요. 강풍
따또 빠니. 아, 이건 모를 수가 없죠. 우리 항상 뭘 먹어야 돼요? 어디 가서든지 따또 빠니를 먹어야 속이 개운합니다. 찌소 빠니 후더이나 따또 빠니 간조스. 다라마티, 다라마티, 다라는 산등성이를 말하죠. 산등성이. 그 다음에 감차야, 감차야는 뭐예요? 햇빛과 그늘이네요. 감차야. 이런 식으로 많이 쓸수 있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